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체액체 상전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상이 무엇인가, 베이스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2학년 때 공부를 했었죠. 어떤 개의 다른 부분과 접촉하고 있으나 경계에 분리되어 있는 균이라는 어떤 물질의 부분. 그래서 이걸 상이라고 불렀죠. 예를 들면 기름과 물이 있을 때 이제 액체만 존재하지만 상으로는 그 예를 들면 기름, 유상과 물, 수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그죠? 상이란 거는 경계에서 분리되는, 구분되는 균이란 부분을 말합니다. 그럼 상태 변화란 거는 어떤 물리적 상태는 온도와 압력, 그죠? 조건에 따라서 이제 서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걸 상태 변화라고 하고, 그죠? 그 어떤 물리적 상태가 다른 물리적 상태로 바뀔 때 어떤 물질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5도씨 물이 마이너스 5도씨 얼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5도씨 물이 0도씨 물로 바뀌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면서. 그러다가 0도씨 물이 뭐로 바뀌나요? 0도씨 물에서 열을 계속 뺏어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으로 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가 변할 때는, 그, 열의 출입은 있지만, 온도 변화는 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0도씨 얼음이 돼서, 열을 계속 뺏으면 0도씨 얼음이 마이너스 5도씨 얼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이 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90도씨 물이 100도씨 물로 되잖아요. 100도씨 물이 계속 열을 가하면 100도씨 물이 상태가 어떻게 변하냐면 100도씨 수증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온도는 100도씨가 돼요. 알겠습니까?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 즉, 상태는 바뀌지만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도를 계속 가하게 되면 뭐가 된다? 100도씨 수증기가 150도씨, 200도씨 수증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상태 변화는 여기서는 다 물리적 상태 변화예요. 화학적 상태 변화는 아니고. 그래서 물리적 상태 변화는 이제 온도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상태 변화를 주로 측정하는 기계가 바로 DSC라고 해요.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칼로리미터 해가지고, 열을 계속 그 일정량의 열을 계속 출입시키면서 이제 온도 변화를 체크하는데 열을 가는데 온도가 변하면 열을 계속 주면 온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열을 계속 주는데 온도 변화 없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게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도와 열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물질의 상태, 물리적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기계를 DSC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상태 변화, 여기 상태 변화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분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증기압이 뭔지를 일단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체와 기체, 예를 들면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걸 승화라 그러고,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는 것도 승화라 그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걸볼수 있죠. 여기서 볼수 있죠. 예를 들면,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하는 게 납스탈렌 같은 거, 중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데 가면 30분 부담료 하면 거기다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주잖아요. 드라이아이스를 보면 그게 바로 하얀 김 같은 게 올라오면서 수증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하는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 액체와 기체 사이, 드라이아이스입니다. 그, 액체와 기체 사이는,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기화나 증발된다고 그러고, 기체가 액체 되는 건 액화나 응축된다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언다고 하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녹는다고 표현하고, 그죠? 그래서, 드라이아이스가 그대로 기체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게 승화, 그죠? 그 다음에, 기체와 액체, 이렇게 서로 변하는 거를 액화, 기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분자 간의 힘부터 공부를 해서 우리가 증기압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증기압 곡선이 있어요. 증기압 곡선이 이제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구분하는, 그 다음에 초유기 상태도 구분해내는 그런 이제 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를 알면 우리가 액화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고체액체 상전에 대해까지 살펴보고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그죠?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고체액체 상전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원래 그 오프라인 그 대면 강의였으면 책거리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 레올로지 수업을 잘 마쳤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그 액체와 기체 관련된 오늘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액체와 기체 사이의 어떤 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